개막을 하루 앞두고 개막식 연출자가 교체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올림픽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우리 축구대표팀은 뉴질랜드에게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유죄 확정 판결에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의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국이 펄펄 끓어 동두천에서는 한때 40.2도가 비공식 관측되는 등 기록적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48명의 온열 사망자가 나온 2018년 폭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따져봤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842명으로 하루 만에 또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40대 이하 감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언제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대파 생산지로 유명한 부산의 한 파밭에 공장 폐기물 3,000톤을 몰래 파묻은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욕설 녹취 파일이 공개돼 공방전이 거셉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을 놓고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기록적 폭우에 중국 장저우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참사를 불러오는 지구온난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쿄올림픽이 내일 시작됩니다. 그러나 관중도 없고 일본 국민들조차 큰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초유의 올림픽이어서 큰 사고 없이 끝날지 걱정이 더 많은 올림픽이 됐습니다. 와중에 내일 치러지는 개막식 연출자까지 사임해버려서 열기는커녕 시작부터 찬바람이 돌고 있습니다. 김관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이지만 축제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 때문에 개막식도 기존의 화려함과는 다소 거리가 먼 진지한 무대가 연출될 예정입니다. 무관중 개막식. 6만 8천석 규모의 경기장엔 불과 950명의 관계자만 참석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은 오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정상 중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유일한 개막식 참석자입니다. 심지어 도쿄올림픽을 유치한 주역이었다고 자부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마저 참석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막식 연출 담당자인 고바야시 겐타로까지 개막 하루 전에 해임됐습니다. 유태인 대량 참살놀이 하자는 대사를 하는 과거 코미디언 시절 영상이 최근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조치입니다. 皆様にご迷惑ご心配をおかけいたしましたことを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조직위원장, 개폐막식 총괄예술감독, 음악감독에 이어 이제 개막식 연출 담당자까지 사임한 도쿄올림픽. 연이은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예, 이렇게 사정이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도 도쿄에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쿄에 도착했지만 사흘 동안 호텔에 격리돼 있었고 오늘에서야 경기장 앞에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다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다솜 네, 기자, 저는 지금 내일 어딥니까? 올림픽 개막식이 열릴 도쿄 국립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 경기장 근처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으며 막바지 개막식 준비에 한창이었는데요. 이 도쿄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는 했지만 이 군인들과 자원봉사자가 더 많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 프레스센터가 있는 오다이바와 신주쿠 등 도쿄 시내를 오갔지만 올림픽 조형물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 개막식 연출자 사태 등 부정적인 뉴스들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며 여전히 올림픽을 향한 여론은 곱지 않은 듯합니다. このワクチン接種率のパーセンテージ見ると日本が出遅れてる。本当に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オリンピック開催するにもかかわらず遅れてるってのが。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개막이 다가올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죠? 네, 어제 하루에만 일본에서는 5천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 도쿄에서는 1,832명이 나오며 일주일 만에 6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선수촌에서만 선수 2명을 포함해 하루 최다인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87명이 됐는데요. 영국의 사격 랭킹 1위 선수 앰버 힐 등 4명의 선수가 올림픽을 치르기도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아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예, 오늘은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정말 더웠죠. 서울의 낮 기온이 35.9도까지 올랐고 비공식 관측이긴 합니다만 경기도 동두천 상패동은 40.2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더 덥다고 하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검사소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걱정입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역시의 한 선별 진료소입니다. 어른 허벅지 크기만한 얼음 덩어리가 길게 놓여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급히 준비한 겁니다. 얼음 보니까 좀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 기분상 시원한 것 같아요. 의료진들을 위해 냉풍기를 돌리고 있지만 폭염을 막기는 역부족. 얼음 덩어리를 설치한 이 선별진료소의 내부 온도는 32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산책로에도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무료 생수를 담은 힐링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네, 사람 많으면 어떻게 기다리나 싶었는데 힐링 냉장고 있어서 좀 시원하게.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5.9도, 춘천 35.6, 대전 33.3도 등 전국 대부분이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비공식 관측 기온으로는 동두천 상패동이 40.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팬 현상이 겹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급상승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며 동저서고형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이런 불볕 더위 속에서 온몸으로 햇볕을 견디며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햇빛 가릴 그늘막조차 마련되지 못한 공사 현장에서부터 달궈진 프라이팬 같은 아스팔트 도로를 맨몸으로 오가야 하는 배달 노동자들까지 한지연 기자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외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남 지하철 공사 현장.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에 오가는 차량이 내뿜는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발걸음이 힘겹습니다. 2시부터는 작업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기온은 35.8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에선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작업에 한창입니다. 한평 남짓한 파라솔 그림자에 의지해 잠시 숨을 돌려보지만 이내 작업을 이어갑니다. 도로 위를 내달리는 오토바이 배달원도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헬멧을 쓰고 있고 땡볕이고 또 이제 팔토시나 이런 거 다 타고 있으니까 진짜 물 없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난 14일 충북 청주 한 공사장에선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16일엔 경기 양주에서 자재를 나르던 작업자가 숨지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이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예, 견디기 힘든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의 규모를 넘어섰고 사망자도 벌써 6명이나 나왔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 피해를 낸 2018년 당시의 악몽이 떠오르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일단 네. 폭염 사망자가 제일 큰 걱정인데 2018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 질환 사망자는 2017년 35명에서 2018년 145명으로 폭증을 했다. 2019년 11명, 지난해 9명으로 집계됩니다. 이 올해 사망자는 현재까지 6명으로 2018년보다는 적은 규모죠. 하지만 폭염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라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걱정이 큰데 특히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분들의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까? 네,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이 폭염 피해는 건강 상태뿐 아니라 직업, 소득, 가족 형태에 따라서도 격차를 나타냅니다. 예. 2018년 기준 1만 명당 온열질환 발생률이 야외 노동자가 다른 직업보다 약 8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3배 높았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1인 가구입니다. 이 100만 명당 온열질환 사망자가 가족과 같이 사는 다인 가구보다 무려 16배나 높았기 때문이죠. 예, 이런 1인 가구는 계속 느는 추세에 있는데 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폭염에 취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온열질환에 걸리면 어지럼증이나 심장 이상 등으로 의식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방역당국도 당부하죠. 하지만 혼자 살면 이상 증상이 생겨도 응급조치가 늦어져 최악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1인 가구가 폭염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른 셈이죠. 예,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이 밖에 2018년하고 비교했을 때 폭염과 관련한 새로운 변수는 있습니까? 네, 2018년 여름엔 없었지만 올해는 있는 게 바로 이 마스크죠. 아무리 더워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기온이 같더라도 실제 체감 온도는 올해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더 덥게 느낄 수 있다는 건데 2018년과 비교하면 실제 기온은 어떻습니까? 이 2018년 폭염 땐 최고 기온 40도가 넘는 날들이 홍천, 의성, 충주 등에서 속출했었죠. 반면 올해 최고 기온은 현재까지는 38도 정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2018년 폭염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은 편입니다. 예. 하지만 올해 고비는 넘긴다 쳐도 2018년 폭염 기록이 앞으로 갱신되는 건 시간 문제란 게 전문가들 얘기죠. 지구 기온이 올라가니까 뜨거운 온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온도들이 나온다. 예, 뭐 인명피해도 걱정입니다만 이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대비를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사건의 공모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후폭풍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으로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결국 현 정부의 정통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논란이어서 앞으로 대선 기간 내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까지 진실 왜곡하고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한 몰렴치함으로 일관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사과를 요구했던 걸 상기시켰습니다. 지난 대선이 조작 불법 선거였다며 연이틀 현 정부의 정통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인데. 야당에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대통령께서 아무 입장이 없다. 뭐 이런 형식으로 침묵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청와대는 이틀째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비교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선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좀 어이가 없는 거고요. TV조선 박경준입니다. 그러나 후폭풍은 여권 내부도 흔들고 있습니다. 당 대표 시절 댓글 조작 수사를 의뢰한 추미애 전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건데 당원 게시판엔 추 전 장관과 함께 댓글 조작 의혹을 처음 거론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성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추 전 장관은 여당을 분열시키려는 야당의 계략이라며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에 추미애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태 이렇게 세 번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헤드트릭 선수라고. 추 전 장관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18년 1월 민주당이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일을 언급한 겁니다.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은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처음 거론한 뒤 불거졌습니다.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당원 게시판엔 지사 실형 선고는 추미애 김어준 작품이라는 등의 성토글이 쏟아졌습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당 대책단에서 한 일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네이버가 수사 의뢰한 지 12일 뒤 민주당이 낸 고발장 고발인란엔 추 전 장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 의뢰는 네이버사가 한 것입니다. 제가 드루킹을 알지도 못했고 제가 고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권에서 책임론이 확산되자 추 전 장관은 야권의 분열 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김경수 지사를 잡았다 하는 것은 우리 세력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계략인 것이고요. TV조선 최원입니다.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는 어제 저녁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도정 인계와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수감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구치소에 입감할 예정입니다.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지사 관사에서 김경수 전 지사 가족의 짐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빠져나옵니다. 김 전 지사는 하루 종일 관사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어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직후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제게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녁엔 가족과 함께 비공개로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의 재수감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로 결정됐습니다. 창원지검은 대법원 선고 직후 형 집행을 위해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 전 지사 측이 원활한 도정 인계와 건강 문제 등으로 재수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 예규에는 형 집행 대상자는 질병, 경조사 등을 이유로 최대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가 가능합니다. 과거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도 확정 판결 나흘 뒤에 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800명을 넘어서며 하루 만에 또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청해부대 파병 확진자들이 포함된 수치지만 이제 2,000명대가 코앞입니다. 결국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 연장을, 비수도권은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임시 휴업에 들어간 인천 동구의 한 대형마트. 지난 14일부터 직원 12명 등 관련 확진자 16명이 나왔습니다. 확진된 직원이 방문한 연수구의 한 체육시설에서도 21명이 감염됐습니다. 감염 경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구의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수도권의 확진자는 계속해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틀째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따라 비수도권 확진자도 갈수록 늘면서 비중이 35%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부산은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동시간대 이용자는 2,500여 명이며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비수도권에 대해선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번 4차 유행의 확진자 5명 중 4명은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40대 이하 연령층입니다. 이들 가운데 중증 환자도 늘고 있어서 백신 접종이 시급한데 언제 접종이 가능할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계속해서 서영일 기자입니다. 연일 최다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재택근무는 아니라서 계속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인데 빨리 20대도 백신을 맞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실제 오늘도 서울 용산과 경북 포항에서는 새로운 직장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집단 감염은 32명으로 어제보다 14명 늘었습니다. 전례 없는 4차 유행 속에서도 외부 활동이 불가피한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확진이 늘면서 오늘 49세 이하 신규 환자 비중은 80%에 육박합니다. 위중증 환자 4명 중 1명도 이들 연령대입니다. 1%에도 못 미쳤던 지난 겨울 3차 유행과 달리 비중이 늘어난 건 백신 때문입니다. 20대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맞고 싶은데 저희가 대상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잔여 백신 예약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 수급 불안으로 50대 초반 접종이 1주 연기된 데다 20, 30대에 접종할 화이자까지 당겨쓰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18세에서 49세 접종이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8월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입대한 장병들도 백신 접종을 기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면 지난 5월까지 입대한 장병은 전원 접종을 받았고 또 8월 이후에 입대 예정에 대한 이 접종도 진행 중입니다. 딱 6월, 7월 입대 장병만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장병 수가 3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입대한 이등병 A씨는 부대에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대 측은 날짜는 알려주지 않은 채 질병청과 협의 중이라며 이미 선임 장병들이 거의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이 형성돼 있으니 좀 기다리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육해 공군 30세 미만 장병 41만여 명 가운데 A씨처럼 백신을 맞지 못한 장병은 3만여 명에 이릅니다. 백신을 못 받고 밀접 접촉을 해가지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국가적인 전력 낭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은 빨리빨리 세워가지고. 국방부는 지난 5월 말 이전에 입대한 30세 미만 장병 전원에 대해 지난달 7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지만 6월과 7월 입대 장병에 대해선 접종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8월 이후 입대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접종을 진행 중인데 결과적으로 6, 7월 입대 장병만 백신을 맞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늘 TV조선에 6, 7월 입대 장병 접종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입영 장병에 대해서는 접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를 겪고도 군과 방역당국이 준비를 소홀히 해 훈련소 신병들의 백신 접종 공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밤에도 25도를 넘는 열대야에 에어컨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전력 과부하로 인한 한밤중 정전과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자정으로 훌쩍 넘긴 시각, 불 꺼진 아파트 앞에 주민들이 나와 복구 작업을 지켜봅니다. 지금 고장 나갖고 에어컨도 못 틀고 선풍도 못 틀고 더워지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불도 안 들어오잖아요. 어제 저녁 8시쯤. 이 아파트 단지 자체 변압기 차단기가 과부하에 부서지면서 593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기 사용 량이 좀 많아져서 차단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에 잠을 설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걱정돼요, 진짜로. 냉장고에 있는 것들 뭐 보상받을 길도 없고. 끊어졌던 아파트 전기는 새벽 2시에야 한국전력이 비상발전 차량을 연결하면서 복구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선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변압기가 폭발해 7시간 동안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변압기가 터졌거든요. 된 거는 어제 밤 10시 50분부터예요. 과부하로 추정돼.
서울 송파구에선 아파트 12층 거실 에어컨에서 불이 나 주민 5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대파 생산지로 유명한 부산의 한 팝밭에 이 공장 폐기물 3천 톤을 몰래 파묻은 덤프트럭 기사 등 이 붙잡혔습니다. 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폐기물 위에 흙을 붓고 팥까지 심었지만 끝내 꼬리를 잡혔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덤프트럭이 성토 작업 중인 밭에 시커먼 흙을 쏟아붓습니다. 주물 공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입니다. 안 좋은 사람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좀 붙이 이쪽으로. 빠진다니까. 환경 전문지 기자와 트럭 기사 등은 지난 1월부터 부산 강서구 일대 밭에 폐기물 3,000톤을 불법 매립해왔습니다. 이들은 폐기물을 버릴 땅을 찾기 위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새로운 흙을 섞어줘야 한다면서 밭주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운반은 폐기물 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 트럭 기사들이 맡았습니다. 땅 주인은 불법 매립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폐기물이 안에 팝밭에 묻힌 거를 전혀 모르신 거죠? 그건 몰라지, 모르고.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흙을 덮고 팥까지 심었습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던 팝밭은 이렇게 황무지처럼 변했습니다. 송토 작업을 맡은 토건업자는 밭에서 파는 모래를 되파는 등 이들이 챙긴 돈만 모두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과정을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현직 기자 한 명을 구속하고 토건업자와 무자격 트럭 기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아파트를 비싼 값에 판 것처럼 거래에 신고를 한 뒤에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거래는 71만 전수조사에서 12건으로 극히 일부 사례이기도 합니다. 집값 급등 진짜 이유는 뭔지 임유진 기자 리포트 보면서 판단해 보시죠.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처제 아파트를 차례로 딸과 아들 명의로 최고가 거래에 신고를 했습니다. 돈은 오가지 않은 허위 신고였습니다. 시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올랐고 A씨는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실거래 신고 71만 건을 뒤져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가 짙은 거래 12건을 찾아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8건, 일반인이 4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잦은 거래와 허위 신고를 통해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월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석 달 동안 대대적인 조사를 한 것치곤 초라한 결과입니다. 의심 사례는 전체 거래 건수의 0.00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짚은 채 극히 일부 교란 행위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양 물량이고요.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입주 물량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부족한. 실제 올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준공과 착공 모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공급 부족이 3, 4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값은 0.36% 올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천안함 폭침 희생자의 부인이 암투병 끝에 숨져 17살 외아들이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이제 고1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성 기자가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고 정정률 해군 상사는 2010년 천안함 엔진을 담당하는 기관부에서 근무하다 북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 정모 씨는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 끝에 어제 별세했습니다. 남편이 안치된 대전 현충원에 합장될 예정인 고인은 평소 남편의 의로운 죽음이 폄훼되는 현실에 큰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외아들로 6살 때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11년 만에 어머니까지 잃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 정구는 초등학생이던 2015년 천안함 5주기 추모식 당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아빠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아빠 산이를 봐요. 아, 강한 남자로 자라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아빠.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시민들로부터 성금이 이어졌고 야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잇따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천안한 가족들이 다 한 식구로서 이렇게 도와야죠. 민주당에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만 빈소를 찾았고 대선 주자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중국에서 기상 관측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가 쏟아져서 3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천년 만에 폭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서유럽에 이어서 중국까지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기후변화의 역습에 맞췄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고립된 사람들. 헤엄쳐간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불안한 하천 위에 놓인 다리. 세찬 물살 때문에 구조작업은 더 위태롭죠. 而通行难呢就是郑州市内的这个交通有很多地方都是因为积水的缘故啊没有办法很好的一个通行 현지 시간 17일부터 내린 역대 최악의 폭우로 중국 중부 허난성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정저우에는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1년치 비가 쏟아졌는데 1시간에 201.9mm라는 믿을 수 없는 양이었죠.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기상청은 강수량이 시간당 30mm만 돼도 하수구에 물이 넘치고 100mm에 달하면 폭포가 쏟아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유례 없는 폭우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물 때문에 승객 500여 명이 갇히는 등 지금까지 33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수재민만 300만 명, 재산 피해도 2,200억에 달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천년 만에 폭우라는 보도를 쏟아냈는데 원인은 역시 기후변화. 중국은 베이징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32도씩 오르는 등 온난화가 진행됐는데 강변에 위치한 정저우 지역에 더 뜨겁고 습해진 공기가 상공에서 태풍을 만나 유례 없는 폭우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서유럽에도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독일과 벨기에에서 200명 가까이 숨졌죠. 한 달 넘게 불타고 있는 동토 시베리아와 중국까지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욕설 녹음 가운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거듭 몸을 낮추면서도 치열한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경선은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이 논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한 유튜버가 이재명 욕설 파일이란 이름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2012년 7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형수 박모 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알려졌던 욕설 녹취와는 다른 건데 현재는 법원 명령으로 접근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 지사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 지사는 잘못이 맞다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뭐 법적 조치를 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녹취 공개가 이낙연 캠프와 관련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엔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의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고 이 전 대표 측 인사들도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알려진 논란을 다시 꺼내들 이유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그 유포서를 우리 캠프로 돌리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욕설 녹취를 듣고도 지도자의 품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청년에겐 연 200만 원, 일반 국민에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토론회 땐 1순위 정책이 아니라더니 다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17년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는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전 대표는 탄핵을 반대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004년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조정민 기자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기습 진입합니다. 국회 단상을 지키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의장석으로 밀고 들어오는 야당 의원들 뒤쪽으로 이낙연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해체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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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게 저항하는 송영길 의원을 바라보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전 대표는 당시 탄핵 찬성이 당론이던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탄핵안 발의엔 불참했지만 표결 전날 노 대통령 기자회견에 크게 실망했다는 자필 입장문을 냈습니다. 비밀 투표였던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 여부에 대해 함구해왔던 이전 대표는 어제 탄핵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한 명은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당시 이낙연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표결을 강행하려고 해놓고 반대표를 던졌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그 최고의 덕목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이야 뭐 본인만 아시겠죠. 정세균 전 총리도 당시 나는 의장석을 지켰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둔 채 중도 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야권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표현법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메시지로 점수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면서 윤 전 총장 캠프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총장을 과거 안철수 대표와 비교하며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종로에 캠프를 차렸던 안철수 사례를 들어 윤석열 전 총장의 광화문 사무실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좀 미숙했을 때 또는 정치에 처음 참여하셔가지고 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도 확장을 주장하며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게 실패를 거듭해온 안철수식 정치로 평가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윤 전 총장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야권주자 가치를 떨어뜨려 자신의 가치만 높이려는 자기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입당 일주일이 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의원회관을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과 만나선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각도에서만 통일을 논의하고 있다며 통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는 북한의 어떤 고통받는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외시하면서 최근 윤 전 총장의 메시지 논란은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처지여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프랑스 신규 확진자 대부분도 미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믿을 건 백신뿐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초등학생을 둔 미국의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번지는데 아이들이 맞을 백신이 없습니다. FDA는 12살 이상만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It's becoming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And there are several entire buildings and Avon schools that are 100% unvaccinated students. 8일 이후 일주일간 2만 3천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감염됐는데 2주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백신 사각지대에서 확진자가 폭증하자 대통령이 나서서
10월까지 12세 미만용 백신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on, I believe. Soon in the sense that they are doing the examinations now, the testing now, and making the decision now. 프랑스는 신규 확진자 18,000여 명 중 96%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접종률이 57%인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항체가 있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문화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0% en une semaine, 96% de ces 18,000 cas, de tous ces cas qu'on constate de plus en plus nombreux, n'étaient pas vaccinés.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영국에선 보건장관이 감염돼 총리와 재무장관, 야당 대표까지 자가격리됐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여행업계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전 세계까지 동원했던 추석 해외여행 상품은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30년째 여행사를 운영해온 김상곤 씨. 전 세계를 빌려 올 추석 러시아행 여행 상품을 준비했지만 무산될 위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예약 취소가 줄을 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이제 저희가 예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캔슬이 되고 전 세계를 거기에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힘이 많이 빠지죠. 희망의 끈을 좀 놓게 되는 거죠. 이달 초 해외여행 기대감에 여행사들이 내놨던 상품들도 예약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 여행도 사정은 마찬가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홈쇼핑에서 팔려던 제주 여행 상품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방송 편성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호텔 숙박을 취소하거나 미룬 사례는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업계는 정부의 손실보상제에서도 제외된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재확산의 터널 속에서 여행업계는 또다시 힘겨운 여름을 맞았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불교계의 큰 어른인 월주 스님이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떠난 스님의 발자취를 최윤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사회운동에 매진했던 월주 스님이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오늘 오전 9시 45분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입적했습니다. 고인은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19세에 출가하고 26세에 금산사 주지에 올라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1980년과 1994년 두 차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는데 신군부가 집권한 1980년에는 12.7 범난으로 강제 연행돼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총무원장 퇴임 후에는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나보다도 뭐 대중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뭐 이런 정신이요. 고인은 나라를 위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금 모으기 운동에 앞장섰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을 설립했습니다. 2003년에는 지구촌 공생회를 설립해 세계 곳곳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식수가 부족한 캄보디아 등 5개국에 2,400개가 넘는 우물을 팠고 네팔과 라오스 등 8개국에 70개가 넘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도와주는 기쁨, 받는 사람 기쁨, 그 즐거움 있잖아요. 행복감을 느껴. 그것이 이렇게 확대되면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간디라고도 불리며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온 월주 스님. 영결식은 오는 26일 금산사에서 엄수되고 분향소는 금산사와 서울 조계사, 봉은사 등에도 마련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영화 대부의 첫 장면에서 말론 브랜도는 방문객의 하소연을 들으며 고양이를 쓰다듬습니다. 고양이는 범죄와 권력의 어두운 그늘을 상징합니다. 브랜도가 즉흥적으로 연기해낸 명장면이었습니다. 남의 결혼식에서 신부를 외치부르는 더스틴 호프만, 온몸으로 연기하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 기괴하게 몸을 비틀며 춤추는 호아킨 피닉스까지 이 배우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른바 메소드 연기의 달인들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극중 인물에 완전히 몰입시키는 극사실주의 연기를 가르치죠. 인간 존재는 그 자체가 연극적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배우란 자신을 속이려고 연극을 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와 정치가는 닮았다.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걱정하며 산다는 말도 있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직후에도 진실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3년 전 특검에 소환됐을 때처럼 말입니다. 노란 바람개비를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마치 선거 출정식 같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경수식 진실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 현황들을 보고받고 고맙다고 한 증거만 해도 결정적이었죠. 그런데도 결백하다는 글을 보며 배우와 정치가는 닮았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그가 단죄되기까지 지난 4년은 정의가 심각하게 지체되고 훼손된 세월이었습니다. 검찰은 대선 직전 선관위로부터 의뢰받은 드루킹 수사를 선거 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조차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1심 판사는 적폐로 몰려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무려 1년 10달 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김 지사는 3년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종 유죄 판결로 결과적 정의는 실현됐을지 몰라도 과정에서의 정의는 이렇게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루킹이 조작한 댓글은 국정원 댓글의 100배를 넘습니다. 그것도 주로 전파력이 훨씬 큰 대형 포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김 전 지사는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또다시 침묵하고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10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입니다. 절기답게 서울은 35.9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 더위는 밤사이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밤조차 덥다 보니 요즘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밤에 주무실 때는 24도에서 26도 사이가 좋다고 하고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야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36도, 대구 34도, 전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이후에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